그리스도의 재림.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알아봅시다.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그것에 대해 듣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읽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많은 해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글쎄요, 그것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합니다. 사실 아마도 우리가 듣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암송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몸으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암송하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헌정된 일요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순절 끝에 있으며 대림절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대림절 주일에는 마태복음에서 오는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주일에 읽는 독서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600개가 넘는 다양한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들을 모두 가져갔고 우리는 10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속일 수 있을지 보자고 생각하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완전히. 그리고 가장 큰 계명 중 두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 두 계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흥미롭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인가요? 글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첫 번째 오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르메니아 교회가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가 가르친 것을 배우십시오. 예수의 첫 번째 오심에서 그의 메시지를 배우세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보면 항상 준비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자,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른 모든 10계명, 다른 모든 600개, 다른 모든 600만 개의 계명이나 법, 규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아닌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오늘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먼저 예수의 첫 번째 오심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일일지 50년 후일지 500년 후일지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잘 돌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일은 그 자체로 충분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매우 특별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친절로 표현되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나가서 준비된 선행을 하세요. 항상 준비된 스카우트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최종 공식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당신이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당신을 보았냐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저기 밖에 서서 배고파하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나는 그를 먹일 것입니다. 그가 목마른 것을 본다면 물론 나는 그에게 마실 것을 줄 것입니다. 그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물론 나는 그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 나가세요. 사람들을 도우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을 돌보세요. 예수의 첫 번째 오심에서 그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주신 사랑을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르메니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규정하는 것입니다.